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즐거운 공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인형고리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에 뇌 사유하는 체계, 그런 사고 체계, 하나의 패턴이 형성돼, 즉 길이 나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염두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그다음 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먼저 사유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접근할 때 쉬워진다. 첫째, 인형고리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첫 번째 인형고리가 무엇인가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인형고리라는 것은 인과 연의 만남에 의해서 고리가 만들어지니까 인과 연의 만남을 인연고리라고 말을 붙였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본인.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줄여서 인자를 써서 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연은 뭘까요? 네? 나 아닌 거, 이걸 주위, 이렇게. 네, 주위. 나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을 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이 뭐라고? 나 아닌 것.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나 아닌 것이라면 얼른 사람 말고도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인연이라면 사람이 주로 여러분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사람 아닌 연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시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아닌 이 주위, 즉 나 아닌 것이 고리가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위가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환경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주위 환경을 주위 환경 이렇게 환경이라고 해볼게요. 환경이 늘 밝은 햇살이 들어온 환경이라면 그 인연의 만남을 해서 내가 밝아지는 게 훨씬 쉬워진단다. 근데 그 환경이 밝은 곳이 아니라 햇살이 잘 안 들어오고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곳이라면 인연의 만남이 어떻게 그 고리는 풀어야 되는 거지. 할 수 없다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될 사정도 계시지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내가 풀어나갈까? 그것도 똑같이 인연 고리에 속한다는 걸 잊지 마시라.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내가 길에 가던 고양이가 불사해서 데리고 왔어. 그럼 이게 이제 연애 만남이 됐어. 고양이와 나의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분위기가 집이 살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와, 뭐 똥 싸고 냄새를 피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지면 이 고리가 오히려 힘들게 하니까 풀어야 되는 고리로 바뀐다. 그래서 요 인연할 때 사람만 단순하게 생각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소에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럼 인연을 바라니까 나와 인연이 뭐 내가 섭취하는 음식 생명체하고도 인연이다는 거. 이렇게 좋은 인연과 만남. 그래서 우리는 본인과 주위에 이렇게 환경이나 그다음에 나 아닌 것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더 좋은 결과. 만약에 여러분 만났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만남 자체가 여러분 좋은 만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거지. 만났는데 만약에 더 안 좋아진다. 그럼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그럼 지금이라도 안 났다고 야 우리 헤어지자. 네하고 내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왜? 좋게 더 결과를 못 만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만났을 때 왜 인연고리를 풀으라고 하니까 풀으라고. 즉 만났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요즘은 영어로 시너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마 이런 단어도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낯설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났는데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그 원인이 뭔지도 알고 그걸 풀어내서 더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해야 된다 했을 때 왜 우리는 만나면 더 좋은 결과에 있는 시너지가 나지 않고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이럴까? 그 원인은 뭘까? 이때. 이때 우리는 인연고리를 풀어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데 그걸 보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더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분서클 와야 합니다. 오, 덕분서클 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이 한 발 더 가야 되겠죠? 덕분서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존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게 덕분서클 만나면 이게 여러분 삶의 질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질문을 할 줄 알아가지고. 그동안은 질문을 할 줄 몰라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못 풀어냈는데 여러분은 삶의 질의 문을 열 줄 알아요. 왜? 질문을 통해서.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질문하라든지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꼭 하시라는 이게 이제 덕분서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얻어가는 혜택이다 혜택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질문 첫 번째가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할 때 그 유명한 피카소가 놀랬다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에요? 아, 이 그림입니다. 이게 예, 이 나라는 게 예, 숨쉬야 존재하고 코로 입으로 먹어야 살아가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숨쉴라는 게 하늘의 공기 도움 덕분을 받아야 되고 먹으라는 게 땅에서 농사 짓고 사람들의 도움 이런 걸 받았어. 이게 도움 덕분에 그 유명한 덕분에가 등장 덕분에 이게 나 아닌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덕분에 살아감으로 나와 나 아닌 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 관계 연관되어 하나로 돌아간다. 요까지를 이제 아니까 요까지를 알게 해준다면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고 나를 앞세우던 거를 이제 요걸 알고부터는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덕분에 됐으니까 앞으로도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이동을 해서 상대 덕분에 존재하고 살아간 줄 알고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인연고리가 꼬여서 서로 힘들게 했는데 알고 나면 인연고리를 바르게 풀 수가 있다. 푸는 방법이 뭐라고? 오로지 상대 덕분이라고 어떻게 한다고? 고마움으로 그 다음에 네, 감사와 그다음에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또 뭘 할까요? 여러분도 해야 될 거 다 해야지. 뭘 주지 하고 그죠? 여기 보면 또 뭐예요? 기뻐하고 또 입꼬리 올리고 이런 거 전부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원인이 뭐라고 왜 우리는 인연고리를 풀어야 할까요 하면 답은 만남에 의해서 서로 더 좋은 결과를 못 내기 때문에 인연고리를 풀어야 한다는 단어로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더 좋은 결과를 못 낼까요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려고 하니 제 첫 번째 질문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항상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서 감사, 표현, 보답하는 행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상대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져서 좋은 관계로 바뀌니 어떻게 하면 됐나 했을 때 요 어떻게 하면까지 지금 이야기가 쏙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오로지 뭐 해야 돼요? 오로지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뭘 한다고? 무엇을 주지? 무엇을 주지? 뭘 주지? 하면서 뭐 할까요? 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이 몸으로 상대를 빛나게 해야 돼요. 요게요. 이 몸으로 뭐 한다고? 이 몸으로 상대를 빛나게 한다.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더 빛나게 돼. 그죠? 자신이 더 빛나게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만났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 그럼 인연고리는 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 더 좋은 향기가 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공부한 게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연고리를 풀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 덕분석굴에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2024년 이 갑진년해에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남의 소중함 알고 그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인연고리 푸는 글을 반드시 해내자 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인연고리 푸는 실천 또 기도, 축은, 생활 이런 것을 해내고 있으니 올 한 해 이 지구촌에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인연고리 안 풀리는 사람이 없도록 다 전해주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가장 먼저 NH의 완성은 제일 저절로 되지 않을까. 고리가 풀어지면 뭐 너무 쉽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연고리가 다 풀어져 있는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